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4주기였죠. 또 내일 모레는 4.19 혁명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문화 이슈다에서는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원식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역사를 소재로 만든 영화들. 진짜 요즘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사실에 관련돼가지고 진실을 찾는 게전 역사가 아닌가 싶고요. 또뭐 세월호 4주기 됐는데 최근에 15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날 바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12만 관객을 돌파를 해서, 지금 13만 넘었더라고요, 벌써. 14만까지 넘어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역사 소재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4.19 영화가 사실 없는 게좀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역사에 관련되고 지금 아마 박근혜 정권에서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작년에 더 많이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역사 영화가 많이 부각이 됐고요.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뭐 택시 운전사가 있었고 뭐 고난도도 있었고요. 또 여기 이제 더 현대사로 보면은 7위가 이제 더 킹이었는데 531만. 맞아요. 더킹도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네,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론과 정치권과 뭐 검찰이 이렇게 유착하는 관계들 예전에 참 많았죠. 그리고 군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군함도라고 하는 일제 징용의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군함도에 관련돼서 나왔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사를 다룬 5.18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00만까지 돌파를 해서 역사에 관련돼가지고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역사에 관련된 그런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어떤 대중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헐리우드에서도 이 사극, 그러니까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실화 소재의 영화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는 가운데서 그 역사적인 얘기들을 다루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포스트 같은 영화, 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역시 그 역사를,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를 고스란히 또그 바로 직전에 사건들을 갖다 잘 다뤘던 영화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은 원래 뭐이 역사를 소재로 한 특별한 영화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만들고 우리도 많이 만들게 된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뭐 팩트에다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이제 추적하는 건데 워터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공공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사회적, 정치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소재일 때 사실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둔 영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도를 보면 실화하고 역사 소재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나 공공적인 가치가 클 때, 그런 공공적 사안일 때는 주로 역사 소재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2000년대 이후에 역사 소재에 영화가 많이 등장을 했냐면 이때 팩션이라는 장르가 유행을 해요. 팩션이 우리가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상상력을 어떻게 추리하거나 그러면서 본질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리 기법을 더해서 팩션의 장르가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제 시대에 관련돼서 많은 작품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귀향 같은 영화 같은 경우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했지만 뭐 밀정 암살 밀장, 암살, 그리고 동주 이런 어떤 영화들 자체도 결국 일제 시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제 시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좀 고중에 치우쳐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뭔가 독립의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하. 진실을 이제 드러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역사학자들은 주로 고증이 잘못됐다. 역사 왜곡이다. 뭐 역사 이런 얘기들. 왜곡이다. 이러니까 창작자들이 이거 만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맥락이고, 진실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 약간 이게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학계에도 학자들이, 아, 팩트, 어떤 고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진실을 정말 전달했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역사 소재들, 특히 일제시대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일제시대를 다루면 흥행 참패한다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암살 같은 경우 이제 벗겨졌고, 또 위안부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극장에 진짜. 걸리면 실패한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귀향이 또 몇백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적 호응과 역사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좀 맞물리면서 역사 관련 소재들이 차용된 그런 영화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특히 근현대, 다시 말해서 일제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8안에 60,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이르는 요 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며,
또 그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역사 소재 작품이라고 하면 주로 조선시대를 떠올렸어요. 그러니까요. 사극 그러면 다 항상 조선. 좀 더 오래되면 고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뭐 역사 소재 영화의 뭐 어떤 흥행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영화들이 좀 있긴 있는데 명량이 뭐 최고 기록을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근현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란만장한 일제시대 분단 전쟁 독재 민주화라고 하는 정말 굴곡진 삶이 있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현대사 소재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왜곡이 됐었던 것이고요. 아하. 이게 제대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소재 영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역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것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막 다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아하. 2017년만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7이라든지 택시운전사 보통 사람은 결국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비롯해가지고 주로 80년대의 그런 민주화운동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 2017년에 이 영화가 많이 쏟아져 나왔겠느냐. 발언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뭔가 이번에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2012년 남영동 1985 같은 경우 참 이 영화 거의 화제가 안 됐어요. 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정권 기였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2013년 변호인 같은 경우 등장을 했지만, 이때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니, 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막 엄청난 피해들을 다 봤잖아요. 네, 엄청난 피해 보고 심지어는 주연배우 씨가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자, 보세요. 송강호 씨가 13년에 딱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라는 영화로 2016년에 가서 겨우 출연하니까, 거의 4년을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00만 넘었거든요. 근데 홍보가 거의 안 됐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택시 운전사가 있다는 것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심지어는 불매 운동까지 있었어요. 불과.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대사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이게 별거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운전사, 그래서 역대 12위, 그래서 12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많이 그렇게 홍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했다는 건 그만큼 대중성과 또 많은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이 1100만 정도를 돌파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소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 인물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택시 운전사는 일반 서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적 어떤 사건을 진실을 알게 되는 그 과정들이 좀 더 많이 고마워졌고. 1987도 그랬죠. 예.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시민들의 이야기가 역사적 물줄기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지 역사적 소실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뭐 주목을 받는다거나 흥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많이 현대사를 다루는 연출 기법이라든지 작품성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이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지 단지 뭐 그런 역사적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통해서 역사가 재조명되는 거. 이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질까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토론하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력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들이 주로 대중적인 영화로 높낮이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만큼 이제 저변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들도 그 욕구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역사 소재 영화들은 많이 제작돼야 되고요. 4.19를 비롯해서 이 세월호와 관련된 영화들도 계속 많이 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4.19도 그렇고 4.3도 그렇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세월호를 다룬 영화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호식 평론가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